외환 노인의 경주시 지회 2020년 3월 16일 이후 4년간 약 2만 6천여 명의 노인회 회원들과 619개소 경로당과 23개 읍면동 분회를 책임질 회장 선거의 혼탁한 실상을 공개하고 이를 유발한 이원식 명예회장의 철면피한 자신의 주퇴운동 작태를 알립니다. 첫째, 이원식 전 경주시장은 최임석 대한노인회 경주지회장이 임명한 노인회 경주지회 명예회장직을 8년간 재임하면서 최임석 회장의 횡령죄를 방금 조정하였습니다. 최임석 회장과 8년간 보락을 합계한 이원식 전 경주시장은 회장에 출마할 면목이 없으니까 경주노인회 이사회 추대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아무것도 모르는 경도당 회장들을 찾아다니며 450여 명의 추대를 받는 대한노인회 역사의 전무한 추태를 연출하였습니다. 고발 내용. 450명의 사전추대장 지시는 선거법 제7절 제20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최봉조 지회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관위원님들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듣기 위해 2020년 1월 3일 우리 고발장을 먼저 선관위에 전달한 후입니다. 1월 7일에 박문걸, 조광조, 조관재 3인이 지회장실을 방문하여 최봉조 선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2월 13일 현재까지 답신이 없기에 기자회견과 함께 최봉조 선관위원장도 함께 사전선거운동 공모자들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노인들이 이렇게 시각해서 안 됐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과연 노인에서 과연 이래야 되는지. 하여튼 오랫동안 묵은 이 노인회의 부정한 방법을 이제는 조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항상 이 조합에서 지급되는 보조하는 보조금을 갖다가 운영한다 하는 이 자체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그걸 다 노인에게 노인의 복지부에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횡령하고 억도하지 않다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체제가 바꿔지면은 내부 감사도 당연히 시행을 하겠지만 외부 감사를 철저히 해서 여기에 대한 모든 금액을 철저히 밝혀내 가지고 이것을 환수 조치해 가지고 우리 619개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정을 위해서, 전부 되돌려주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한 노인회 선거관리위원장 최봉조입니다. 경주시 경주지회. 경주지회. 네. 예. 예. 그래서, 여기 이야기한 대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려면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안 했는 말을 하고, 했는 말을 빠뜨리고 일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3, 4분기 회의 때 이호시 시장님이 근처에 아까 뭐뭐한 분이 초대를 하니까 또 이렇게 했습니다. 예, 내가 전직 시장을 했는데 내가 명예가 뭐 필요합니까? 저는 절대 절대가 아니고 떡불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네, 안 합니다. 그랬지 절대 사람 안 붙였습니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4, 4분기 회의 때 다시 박문걸 안강 부회장님이 여러 가지 이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이원식 시장님이 눈을 가만히 감고 있다가 마이크 좀 가져오느라 마이크 터지 맞다 한마디 하나 뜯고 있다 그때까지 아무 말대 임원 여러분 나는 이렇게 이렇게 초대를 45명 정도 받았다 했는데 여러분 내일 전화도 묻혀왔는데 내가 답을 안 줬습니다. 그러면 임원 여러분이라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입장이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씁니까? 했을 때 제가 이랬습니다. 이거는 저 소관인데 지금 최임석 정상화가 되고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우리 명예회장이신 이원식 시장님인 같은 분이 한번 해주시는 것도 제 생각에는 좋을다 싶습니다 했더니 임원 여러분이 옳소 박수 치고 해가지고 그때 이원식 시장님이 마이크가 오느라 꺼지니 오늘날 이 시간까지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뜻도 이러면은 예, 저 출마하겠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예. 하겠습니다. 저 말 끝나고 다 해서 그랬고요. 그 뒤에 4, 4분기에는 이호시 시장님이 나는 안 하겠습니다 소리를 절대 안 했습니다. 이거는 기록이 다 되어 있고
만에 하나 도배선거지 이야기하는 예예 제가 잘 알지는 못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말로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예.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마해서 저 선언을 한 분도 한 분도 사전선거 운동 안 한 분이 없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도 다니는 거는 허별범하고 다니는 건 선거 사전 금지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아니고 대한노인회 자체선거법이 중앙에 선생님 회의하고 고 있던 날 바로 보냈습니다. 1월 8일 이전이네. 예, 바로 예. 그래 한 세 번 네 번 보냈다 그러셨어요. 아니요, 한 번 보내고 예. 전화를 해가 왜 답을 안 주느냐 예. 이래가지고 질의를 전화로 질의를 했죠. 예. 예. 그런데 이게 관찰하고 있다. 또 안 그러면은 우리가 명확한 답을 아직까지 못 봤다. 내려줬구만. 이라고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정부 해명을 갖다가 심어서 안 하겠다, 안 했다 하는 얘기는 정말 이거는, 정말 심판받아야 될 일이 사실입니다.